지금. 그러네. 아무것도 안 했어? 오늘 좀 거짓말 걸려? 아무것도 안 했어. 괜찮아. 너 고민했잖아. 안녕! 그림 모임이에요. GT 모임. 립스틱을 먹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예의는 있어야지. 안경 쓰면 안경? 아, 그럴까? 안경 줘. 나 화장 있으니까. 안경 쓰지. 아, 그래. 나 물 갖고 올게. 그래. 이거 내 건가? 그럴걸? 안녕. 에? 안녕하세요. 음식이 더 없어졌어. 네, 저희가 원래 브이를 꼈냐면요,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우리 멤버들이 브이를 했었는데 제 전화는 안 했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원수분들 보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이제 저희가 예전에 호텔에서 먹방 했었던 거 아시죠? 그거를 하고 싶어서 오늘도 또 꼈습니다. 네, 현지 음식이요. 네. 그리고 저는, 네. 네, 저희한테는 편의점 음식이 있고, 이제 룸서비스를 시켰죠. 네, 스테이크 두 개랑 그리고 우동 하나를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 더 시켰어요. 감튀. 감자튀김 시켰고요. 감튀를 시켰대요. 그리고 저는요, 거짓말. 약간 있고, 유즈 고셔 맛. 그래, 한번 유자 고셔. 유자 맛. 자가리코. 유자랑. 유자 맛 자가리코. 아, 과자 먹방이었어? 아니? 아니? 이게. 이제 좀 있으면 먹을 거야. 처음, 이거 알지? 뭐냐, 후식 말고. 디저트? 디저트 말고. 그, 에피티. 에피타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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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자, 이제 먹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와, 너도 그거 사려고 했는데! 진짜 이거 먹어볼까? 아, 좋아. 고추 맛이야? 어. 이거 매운 거. 매운 거야, 완전. 근데 안 매운 거 잘 해보세요, 오니기리 샌베. 오니기리 샌베. 이게 맞습니다. 오니기리 그거잖아. 밥 아니잖아. 밥이잖아. 매우. 오니기리 밥이잖아. 오니기리 모양이어서. 아, 샌베. 샌베, 이런 거 샌베이라 그래. 아, 이렇게, 이런 게 샌베가 뭐지? 쌀 과자. 이거 진짜 매운데? 맛있어. 아, 진짜 매워. 너무 맛있는데? 아, 진짜 매운데? 야, 너 매운 거 왜 이렇게 못 먹어졌어? 잘 먹었잖아, 원래. 맵지? 매운 거 봐. 아, 맛있는데, 뭐, 매워. 빨리 스테이크 왔으면 좋겠다. 스테이크 두 개랑 우동이랑 감튀 시켰어. 오케이. 여기. 좋아. 제대로 오늘 먹방. 먹방 빵. 원래는 사실 먹으러 갈. 아까도 장어 덮밥을 먹었는데. 정연이가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제가 스테이크를 먹는 생각에 좀 참고 있었는데 옆에서 막 먹더라고. 그래서 스테이크 안 먹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 좀 이제 괜찮은 것 같다 이러면서 그래서 배신자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제 여기 오니까 더 먹는데요. 스테이크 먹어줘야지. 근데 요즘 정연이 때문에 스테이크에 빠졌어. 그치. 정연이는 호텔 먹으면 항상 스테이크. 근데 뭔가 한국에서는 스테이크 먹을 일이 없잖아. 맞아. 호텔이 와, 호텔을 와야 스테이크를 먹지. 언제 먹겠어? 기회가 없지. 근데 기회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자주 호텔에 있는 거니까 거의 365일에 방은 호텔에서 자는 거죠. 3분의 1. 아, 그러지. 맞아. 우리 호텔 투어 하잖아. 호텔 투어.
평가를 했었어. 우리가 제일 못 했는지 그거 할 수 있잖아. 교육 못 했는지. 우리 책 낼 수 있어? 호텔 책 낼 거야. 응, 책 낼 거야. 우리 일본 호텔 책 낼 거니까. 거기에 평가도 하고, 막 거기에 룸 서비스. 최종 메뉴. 해가지고. 근육이라서 미나란 지혜가 있는 줄 알았대. 그럼 굿질 아니에요? 뭐 굿질이죠. 신부랑인 다섯 명 하면 저희 다섯 명이 뜨는 거고. 오뎅. 이건 뭐야? 이건 그거 가려 들어가 있었던 거. 맛있다. 댓글을 읽을 수가 없다. 왜 정형 곡생이라고 나오지? 곡생 뭔지 알아? 몰라. 귀신 아니야? 그거 그거 아니야? 뭔데? 그 학교 학교 아 교장 선생님? 응 맞아. 또 곡생. 나나 요즘 좀 보인다. 아, 네, 거의 시험이구나, 학생들이. 화이팅! 아, 맞아, 채영이랑 또 시험인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소리가 깨진대. 너무 왜 자꾸 소리가 깨지는 거야? 아, 헐! 유부 안에 떡 있는 거거든, 이거 원래? 어. 떡이요? 여기 도망가서 방금. 없어? 아니! 바꿨다가 다시 시작해야 돼요? 바꿨다가 다시 시작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아, 바꿨다가 다시 시작할게요. 이 핸드폰을 껐다.